저요? 아 예예 예.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요. 예. 아 일부러 내는 거죠? 아. 어떤 뭐 좀 새로운 뭐 기법 같은 건가요? 아니 몰라요. 그냥 아. 제가 들리는 아, 느낌 가는 대로. 아 아니, 멋있다. 들리는 대로 따라가죠. 아 톤이 좀 특이해 갖고 잘 들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아마 제가 마이크 바꿔가지고 그 님이 저 못 알아보시는 거일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인가요? 아니 막 그 아는 건 아닌데 여기서 몇 번 마주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거의 네. 모르는 사람이네요. 현두만지. 네네네. 그 왜 대화를 단절시키려고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분이 기분 나쁘죠. 왜 자꾸 꼽을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재밌잖아요. 각을 뽑으세요. 아니 뭘 또 각을 뽑으라고 그렇게 민망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님 뭔데 자꾸 껴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현두만님. 네네네. 방에서 아무런 기여도도 없고 역할도 없으면서 아유. 이렇게 자꾸 그 다른 분들 시비 거는 걸로 아유,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현두만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럼 아니 죄송합니다. 말도 더 정치색이 그 보수라 가지고 도망갔네. 있는 것들을 지키는 편입니다. 현두만 씨 도망갔어요. 뭐 알 바 없고요. 방장님이 엄청 그 지금 투런님의 노래 이제 보컬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분 저 암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투런님. 약간 마녀상 시키려고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접 떨지 마시고요. 저기 방장님. 네네. 아 투런님의 그 이런 뭔가 음악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드나요? 네, 엄청 마음에 들죠. 저게 약간 뭐라고 좀 그 힙합인가요, 저게? 그 R&B 힙합? R&B 힙합. 네. 아, 힙합이죠. 정확한 장르명이 이제 R&B 힙합이다. 네. 네. 얼터너티브 R&B죠. 얼터너티브 R&B요? 예. 예. 얼탱이가 없네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네, 래퍼 예, 래퍼 준비 중이라서 라임 좋아하거든요. 예. 아 코트님도 아, 노래 하나 해주실래요? 아 저는 근데 방장님이 사실 의지가 상실됐어요. 제가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왜요? 아니 사실 내가 듣기에는 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방장님은 저번에, 뭔가 저번에 반스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뭐 미술관에 갔는데 도화지에 그냥 똥칠 해놓고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거 보고 턱 깨면서 야 지린다 우와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좀 방장님한테 공감이 안 가서 예 약간 아,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코트님도 약간 좀 이런 노래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이런 노래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노래 아 저 근데 옛날에 그 뭐냐 인컴플리트 그 부르는 거 보고 진짜 그 게으심 연습했거든요. 근데 저는 못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흑인 음악 그 저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그런 장르들은 네. 사실 뭐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굉장히 올드해졌죠. 아, 올드팝이죠 이제 그냥 완전히. 그때 제가 이제 그 님 방송을 보면서 코트님 방송을 보면서 예. 그 나도 저렇게 뭔가 저런 데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꿈을 꾸었어요? 꿈을 키웠다. 아니 투런님 예. 음악을 지금 하시는 분인가요? 아 네 뭐 그렇긴 하죠. 어 그래요. 다음 쇼미더머니 같은데 좀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근데 그 랩을 그렇게까지는 잘하지 못해요. 아니 그래도 조광일만 좀 잘하지 못해요. 래퍼들의 어떤 그 꿈의 무대이고 어찌 보면 등용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좀 나가가지고 하면은 바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그게 3초를 제가 TV에 나올 수 있으면 나가겠는데 제가 TV에 못 나오잖아요. 아 그 안 돼 있잖아요. 아 애초에 그냥 그렇게 광탈되는데 어그로라도 끌리는 게 아니라면 안 나가겠다. 네. 아 그럼 음악을 누구에게 들려줘요? 뭐 저 듣는 사람은 계속 듣죠. 방장님을 초대해가지고 1대1 콘서트를 한 건가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 정산이 제가 발매를 했던 게 있으니까 님도 정산서 볼 거 아니에요? 정산서가 뭐예요? 아 뭐 음악 활동을 지금 하시면서 돈벌이를 하신다는 거예요?
돈벌이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산되는 금액을 보면은 몇 명이 듣고 있구나 이 정도는 대충 체감하죠. 얼마나 듣고 있구나. 아 지금 앨범 활동을 하시고 지금 음원 플랫폼에 본인의 노래가 등재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이야 이분 가수네 그러면. 뭐 그렇게 따지면 가수죠. 그 뭐 가수 명이 어떻게 되나요? 투런 맞나요? 투런? 투런?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토큰 닉네임이고. 네. 아 그거 알려주긴 싫습니다. 저도 좀 하려고 했으니까. 아 그래요. 본인 정체가 좀 알려진다는 게 만약에 이제 가수 검색했을 때 얼굴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네. 그 뭐냐 상관은 없는데. 네네. 뭐 그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 님을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팬심으로서. 아 아니 뭐 그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무슨 이용을 해요. 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생방송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소신이 그러니까, 좋네요. 예. 네. 저는 제가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을 이용해 먹진 않습니다. 아 굉장히 좀 리스펙하겠습니다. 예. 멋있네요. 님도 이제 그 내셨잖아요. 예. 저도 앨범 몇 개 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클라우시라고 하죠. 그 유명세를 좀 빨아먹고 싶진 않아요. 어, 좋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그 음지에서 래퍼로 계실 건 아니잖아요. 공연도 뭐, 하십니까? 네, 공연 당장 오늘 해요, 이따가. 아, 오늘 또 이따 해요? 네. 근데 그 공연하기 전에 그 무료한 시간들을 토크온으로 채운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데요? 아, 그 내일 새벽에 하는데. 아, 뭐 홍대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좀 랩 배틀도 좀 붙고. 예? 가서 뭐 요즘 그런 거 없어졌어요. 시워크도 좀 추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 없어졌어요. 요요 같은 것도 안 하고요? 요요요? 아, 아 예. 요요도 했어요 옛날엔? 아 옛날에 뭐 홍대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이제 요요하고 이렇게 번거지 막. 아니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가봤죠. 홍대를 왜 안 가봤습니까? 홍대 놀이터 제가 가셨어요? 예전에 홍대에서 프리스타일 랩으로 스윙스랑 다 잡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예. 소문은 들었는데 아 그게 사실이었군요. 예. 아 그렇구나. 아이들 이제 음악 활동 하시는 분이라서 네. 보기 좋네요. 방장님이 아, 네. 저기 그 투런님이 공연에 좀 가면 안 돼요? 안 돼. 저요? 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안 오실걸요? 아마. 공연 그 언제 한댔죠? 내일 네, 오늘이요. 10시. 오늘? 합정? 네. 아 그거 말하면 어떡해요. 아 10시? 이야 좋겠다. 이게 인터넷에서 팬이 생겼네. 에? 네. 아 인터넷에서 팬이 생기니까 보기 좋아서요. 네. 아 근데 팬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이 정도면 친구죠. 그럼 이제 공연 끝나고 두 분이서 좀 한잔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 공과사는 확실하게 구분하십니까? 일은 일이고. 예. 아 근데 저분이 존나 예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적인 걸로 가야죠. 방장님. 네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아 남자친구 없으시고. 네. 어, 키가 몇이에요? 저 158. 158.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백예린. 오? 백예린님 하면은 진짜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피부 톤. 네. 하얗고. 이 근데 네. 이 루트면 이제 사진 공개 가능하냐고 물어볼지.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방장님이 투런님한테 관심이 있지 저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궁금해요. 그냥 이제 생긴 게 누구 닮았냐 이게 궁금한 거죠. 왜냐면 두 분 좀 이어드리면 어? 좋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몰라요. 왜 이걸 이어? 아 그러니까 저분의 음악이 좋은 거, 저분의 목소리가 좋은 거지 저분이 좋은 게 아니니까요. 네, 제가 그 빠았어요. 아, 투런님이 좀 빠았어요? 네, 저분은 제 얼굴 알아요. 그 코트님이 보시면은 그냥 딱 아. 투런님 그래. 누구 닮았어요? 저요? 저 진짜 빠졌어요. 누구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한테. 조까이 생겼단 얘기네요. 네, 그 말을 걸기가 좀 꺼려지는 타입 있잖아요. 와, 약간 이 새낀 배제. 존나 기괴한데요? 네. 그럼 나는 사실 투러님이 좀 어느 정도 생겨야.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생기고 스타일도 좀 있어야 이거 했을 때 약간 매력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스타일 네. 좋으세요. 개 빠진 면상으로 하면 약간 좀 기괴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아, 스타일이 기괴해서, 좋아요? 네 기괴해서 아, 제가 이제 토크온으로 와 있는. 옷을 좀 입는구나. 아니요 옷 못 입고요. 그 옛날에 그래도 무릉내가 나나요? 무릉내라는 게 이제 무신사 같은 데서 옷 사 입으시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 무신사는 이용하지 않나요? 예, 제가 못생겼기 때문에 보여지는 걸 좋아해서. 즐겨 입는 브랜드가 어디예요? 즐겨 입는 브랜드요? 예. 제가 한 브랜드만 이렇게 입는 건 또 안 좋아하는 게. 아, 여러 가지 약간 그 뭐 스타일이 뭐라 그러지 그거? 스트리트? 그런 계열로 입으시나 네. 보네. 네,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야. 그래요. 예. 네. 근데 방장님이 그 이따가 합정에 있는 그 공연장을 간다라는 거는 그냥 안 와요. 저렇게 얘기해 놓고 방금 일어났어요. 아니, 방장님 방금 일어났어요. 방장님. 네. 좀 저분 공연에 가시면 안 돼요? 가요. 아니. 아니 근데 왜 목소리에서 갑자기 리버브가 나와요? 아니. 노래 연습 중에. 아니. 아, 방장님도 노래하시는구나. 방장님. 네, 네네. 방장님도 노래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오, 진짜요? 예. 백예린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되나요? 백예린 노래. 아, 백예린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아, 오, 좋아하세요? 네, 저는 약간 좀 다비치과나 이런 과보다는 백예린님 네. 같은 목소리가 좋아요. 아, 그래요? 음색을 엄청 중요시 하잖아요, 요즘은. 가창력보다도. 근데 네네. 백예린은 가창력도 좋고 섬세함도 있고 음색이 너무 좋아요. 오.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다비치과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저는 뭐 이렇게 발성으로 조지고 이런 건 옛날 스타일을 생각하고 요즘 이제 시류를 보면은 그런 걸 네네. 좋아하죠, 사람들이. 이어폰 세대니까. 아, 오. 아, 저 근데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저 버스킹 아니에요. 그 닥치시면 안 될까요? 투런 님 그 별로 관심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네. 그 저 때문에 다른 사람 욕 먹으면 제가 억울하잖아요. 아, 그 그렇게까지 평화주의라고 자로 가신다고요? 그 아가 닥치세요. 그, 네. 저는 남들한테 지는 거 싫어요. 아가 닥치세요. 예. 예, 아가 닥치세요. 예. 방장님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좀 그런 음색 살릴 수 있는 노래로 할게요. 아, 좋습니다. 아아아 나란 주려나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는 이제 토크오니스 듣기 힘든 이런 섬세함이 있네요. 근데 저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댓글 네. 보다가 좀 한 번 빵 터졌는데 부르실 때 지금 저 뭔가 이제 음질 세팅 같은 게 살짝 문제가 있나 봐요. 부르실 아, 때 중간 중간에 이제 무음이 있을 때 그때 호 하면서 약간 좀 그 소리가 나는데 옆에서 누가 라면 부나요 이래가지고 존나 웃기네요. 아 근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좋네. 아 근데 이게 고음질 방이면 자동으로 그 에코 감성 켜지는 건가? 뭐 이제 아무래도 저 방장님이나 우리 투러님도 저기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시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은데요? 토콘 고질병 같은 고질병이 아니라 방장님 세팅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저는 그 괜찮아요? 고음 나올 때 콕 이거 안 나와요. 아. 투러님은 투러님 목소리가 문제죠? 네. 이게 좀 약간 내 몸 저탱이가 문제.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왜 근데 저에 대한 기준만 그렇게 엄격한 거예요? 아, 왜냐면 투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아주 역겨웠어요, 아까. 아, 그래요? 예. 아까 뭔가 그게 제가 뭐 힙합을 잘 알진 못합니다만은 그럼 약간 떡치시면 되는데 왜? 아니죠. 아, 저도 리스너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알았어, 알았어. 잘 모른다고 이 음악을 평가할 가치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예. 투런님이 싸가지 없는 행동이에요. 네네. 네, 제 앞에서 그쵸. 아마 귀퉁뱅이 한 대 후려 맞았을 거예요. 네, 말씀드리자면은 투런님한테 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네. 너무 카피캣 느낌이 좀 난다. 사실 이런 느낌을 살리고 PBR&B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진보화된 이제 그 또 다른 힙합이에요. 근데 이제 투런님한테선 힙합이 안 느껴져요. 그게 뭔 얘기냐? 힙합, 네. 약간 카피캣, 약간 페노메코 플러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런 색깔이 없다. 그래가지고 페노메코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투런님이 쇼미더머니 나가면 아주 광탈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근데 일단 페노메코라는 말에 기분은 좋고요. 그걸 일단 기분 좋아하면 또라이신데요? 아, 일단 그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뭐 페노메코 또 좋아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최고점이 정해진다는 네. 거죠. 이제 아마추어로 머물게 된다는 거죠. 프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언더그라운드에 네.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어, 그 TV 못 나가면 언더그라운드죠. 지금 약간 언더그라운드의 피의식도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니요. 예. 그게 어느 기준인지 몰라 갖고 지금 힙합 레이블 중에서 가장 그 큰 곳이 어디죠? APR케미. APR케미도 APR케미고 네. 저기 박재범이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하이어 뮤직이요. 아, 하이어 뮤직.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좀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보기에는 투런님은 약간 좀 그 눈에 잘 안 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AOMG 아니 어떻게 눈에 띄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눈에 띄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물급 래퍼들이 아니 근데 생각을 하면서 눈에 띌 거면 제가 토크나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너무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차차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갈 건데 벌써부터 힙합은 무슨 자유로운 엄마 거야, 그리고 엄마 마냥 와가지고 잔소리를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준비 중인데 공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런 거죠. 블랙넛이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블랙넛이 옛날에 잔혹계 시절 때 예? 네, 거기서 네. 이제 그 뭐 김조키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김콤빈가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같다 막 내고 그래가지고 AI 그 음성으로 갖다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가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윙스가 어 연원 봐라 해가지고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네. 투런님도 뭔가 토크온에서 하지만 빛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뭔가 엥엥엥엥엥엥엥엥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고요. 근데 저번에 왜 런 하셨어요? 무슨 런이요? 그 노래 부르다가 소리 아, 지르고 급해가지고 좀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 그때 껐어요. 예. 네. 아, 그 절규를 좀 봤거든요. 예. 그 해명 한번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재미없고요. 잘했어요. 잘해요. 근데 잘하는데 저는 이제 방장님의 이런 좀 감성적인 그런 음악이 방장님 감성적인 보컬이 약간 좀 안테나 뮤직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죠. 예, 방장님 뭐 음악을 하십니까? 저는 그냥 취미로. 네. 아, 취미로. 네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투런님을 내가 너무 좀 낮게 평가한 게 아닌가 잠깐 듣고 투런님을 너무 제가 좀 편견으로 본 것 같아요. 투런님. 네. 그 나가 뒤지시면 안 됩니까? 아 장난. 저도. 아니 장난이고 투런님 다른 거 하나 또 들려주시면 안 돼요? 투런님 이제 뭔가 좀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래요? 예, 이런 평가에 사실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오, 별로 신경은 안 썼는데 뭐 불러볼까요? 뭐, 어떤 그 추천이라던가 추천이라기보다는 아 나는 이런 음악을 한다 자기 PR을 하는 거죠. 자기 PR? 지금 이런 자세부터가 문제예요. 투런님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언더그라운드에서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냥 선곡이 좀 귀찮아. 보세요. 가장 최근에 합했던 래퍼가 다민이잖아요. 스윙스가 다민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다민이 톤으로 너 랩 한번 해봐. 아! 야야! 야야! 이 바로 한단 말이에요. 저 다민이 예? 톤으로 노래할게요. 예예. 예. 아 이거 다민이 아 이거 장난치지 마시고. 예. 다민이 톤으로. 네네. 노래하는 아 이거 어깨 거르고 존나 좋았음. 인정. 그래요? 감사합니다. 방금 거는 약간 내일 느낌도 살짝 나고 지울팡 느낌도 살짝 나고 약간 진짜 그 팝송 들을 때 나는 그 카페 같은 데서 한번씩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런 쪽으로 엄청 좋은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아, 방금 거는 예 방금 좋았습니다. 확실히 각 잡고 아 내가 이런 평가 받을 정도 아닌데 하고 딱 부른 듯한 느낌. 그 약간 감정이 딱 느껴지면서 마지막에 그 성대 바이브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떠는 거? 그거 아주 좋았어요. 예. 좋았습니다. 예. 랩은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예, 알겠고. 장난이고. 아, 잘했네. 네. 아, 방금 진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기 목소리에 잘 맞는 걸 또 이렇게 연구하고 찾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쵸. 아, 근데 진짜 저 옛날에 닥치세요. 그 라팡 할 때 아, 좀 닥치세요. 그때 재밌었어요. 아, 아니 뭐 칭찬을 받았으니까 뒷방 늙은이도 아니고 뒤지게 그 과거 추억 갖다가 얘기하네. 여기서 마주치고 아니, 지금 이 그렇게... 순간에 님이랑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예. 그거에 집중을 하세요. 왜 과거 아니 뭐 세탁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든 뭐 빡빡 닦아줄 일을 하는 거죠. 아, 됐어요, 됐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아주 음악 아주 좋았습니다. 방장님이 좋다고 한 이유가 있네. 방장님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 보네. 이거 방장님이 시킨 거예요, 사실. 방장님보다 더 좋은데요? 아까 방장님이 더 좋았는데 확실히 투런님이 이제 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이 보이고 왕자님 취미 영역이라서 그런지 예. 네네네. 예,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래서 공연 가시나요, 방장님? 아, 안 와요. 전 그리고 그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공연. 투런님 여자친구 없어요? 예. 왜 없지? 음악을 하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못생겼다니까요. 아, 진짜요? 네. 그 놀리면 코트님도 있어야죠. 아니 저 한창 음악할 때는 저 홍대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아니 애초에 근데 그때는 여자들이 잘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잘생겼었잖아요. 지금처럼 돼지가 아니고 지금 돼지여도 잘생겼어요. 아, 알겠고요. 네. 그러니까 저 못생겨갖고 그런 거에 콤플렉스 좀 있으니까 그래요. 음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음악으로 어필을 해야 되니까 여자한테 감성적인 그래, 부분으로 이렇게 네, 예. 네, 도코원에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요. 아, 괜찮네 투러님. 저도 예전에 그 인터넷 이런 그 등지에서 노래하면서 여자들 많이 만났어요. 옛날에 그 저 싸이월드 네. 고 시절 때 이렇게 네이트판이랑 연동돼가지고 그때 이제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이제 그 네이트판 인기 동영상 인동 같은 거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막 많게는 100만 적게는 뭐 어? 30-40만 찍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 얼굴 까고 노래하고 하니까 일촌 신청이랑 무지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방명록에. 와. 예, 그때 좀 뭔가 좀 여자의 눈을 떴죠. 어. 관심 없고요. 예예예. 예, 예. 저보고 옛날 얘기하지 말라면서 뒷방 노인이세요? 아,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좀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저 간소리 예. 하지 마시고요. 예. 방장님. 네네. 방장님은 진짜 백예린이 닮았나요? 아, 저요? 아. 방장님 저만 사진 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 닮았어요. 아니, 저기 인스타그램 할 거 아닙니까? 저 인스타 비공개 계정이요. 비공개 계정이에요. 왜죠? 어, 인스타 자체를 막 올리는 걸 별로 사진도 안 찍으세요, 그럼 평소에? 아니요, 찍긴 하는데. 에, 그러니까 좀 그런 거 하나만 보여달라는 얘기죠. 방송에서 공개 안 하죠. 왜 보여줘야 돼? 아니,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순전히 그냥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방송에서 공개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 궁금해서. 힘들까요? 그럼 제 거는 제 거 한번 까도 되나요, 방송에서? 투런님 근데 본인 입으로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약간 상상력이 공포감을 만들어서 투런님 면상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족같이 생겼어요. 나름 담력 테스트고 좋지. 왜냐면 투런님은 족같이 생겼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투런님이 음악도 아니 본인도 족같이 생겼는데 피차 일반이에요. 아니 근데 투런님은 이제 음악을 하시고 저는 아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못생긴 거에 피해방상 이제 그만 저한테 씨발 자꾸 못생겼다고 그러지 마세요. 투러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음악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따 공연도 있는데 이제 투러님이 네. 좀 생겼으면 사실 토크온에서 이렇게 노래 부른 이제 외로워서 노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투러님이 어쨌건 여기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만 돌아다니면서 자기 어필을 네. 하는데 여자분들이 와 하면서 반응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약간 네. 그 알파메일을 살짝 토크온에서 이렇게 좀 체험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못해요. 이제 예. 목소리 제가 말할 때 목소리가 별로잖아요. 족간술 하지 마시고요. 그 투런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니, 내가 그러니까 투런님은 제 말에 다 반박하고 싶은 외로운 사람이다. 외롭고 여자를 만나고 싶다. 여자도 만나고 싶은데 여자를 이제 만날 그 매개체가 없으니까 토크온을 택한 거잖아요, 사실. 예. 이 방에 전부 그 남자분들만 있었어 봐요.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랩트코 트로님 노래 저... 들으면서 트로님이 그리고 약간 그 감정 쏟아내면서 바이브레이션 하셨을 때 젖가에 안 생겼어요. 그게 뭔가 여자를 갈구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프로님이랑 왕장님이랑 만나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족가인은 안 생겼어요. 말만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아, 저 사실 인스타 좀... 팔로우 올리고 싶어갖고 예, 예, 어떻게든 예. 좀 홍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아까는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기를 PR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아 음악하고 인스타는 저 별개거든요. 음악은 어차피 안 들어요. 제 인스타를 뭐 본다 해서. 인스타 보 제대로 보지도 않을 거고. 좀 너무 비관적이다, 트로님. 아니 비관적인 게 아니고 저 인스타 팔로우 숫자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제가 찐따다 보니까 희열감을 느껴요. 너스레 떨지 말고 방장님이랑 잘해봐요. 네. 아니 죄송한데 방장님이랑 잘해볼 생각 없고요. 왜요? 아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동성애자예요. 미친 새끼. 아 이거 에반가? 괜히. 그러니까 이게 찐따야. 찐따 새끼가 음악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럼 맞짱 한번 깔래요 찐따면? 아 재미없어요. 씨발 보자 보자 하니까 자꾸 맞짱 깔래요 진짜. 방장님. 아니, 님 같은 돼지 새끼한테 제가 안 줘요. 방장님. 네네. 네네. 투런의 음악 스타일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투런의 성격이 너무 병신 같네요. 두 분은 이어지기가 힘들겠다. 왜냐면 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인스타. 왜냐면 인스타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감 있는 걸 좋아하지. 우리 토론님처럼 피해 의식 그득해 갖고 병신 같은 짓을 하는 게 아 그럼 맞아 하면 맞아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돼지 새끼야. 예. 제가 돼지 잡기 잘하니까. 방장님 혹시 투런 말고 저랑 만나고 싶으신다고 없나요? 어 그거는 님이 알아보시고요. JHG님은 낄 때 껴야죠. 낄끼 빠빠 하셔야지. 가만히 듣고 있다 음침하게 갑자기 저런을 만나볼 생각 없어요? 아, 일단 제가 투런님보다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네. JHG님 네네 예, 그 까잡수시고요. 예, 노래라도 한 소절 하는 거 아니면 아니 방장이 음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음악하는 어떤 그런 공통분모로 이 방에 다들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JHG님이 노래를 하는 게 아니면은 JHG님이 진짜 박서준급으로 잘생긴 거 아니면 아가리 닥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말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듣고 있다가 청취자 모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침 흘리면서 저랑 만나면 안 돼요 이질한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아 아쉽다. 투런님 병신 같은 짓만 했어도. 제가 뭔 병신 같은 짓을 했어요. 이상한 소리 하세요. 아니 방장이랑 잘했으면 좋았잖아요. 방장이 백예린 닮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저대로 살 거예요. 저 백예린 취향 아니에요. 저는 볼빨간 사춘기 취향이에요. 안지영 씨나 그 카리나 분. 네? 안지영이랑 카리나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병신 그냥 저기. 아니 카리나는 누구든 좋아할 거야.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투런은 지금 약간 멘탈이 이상해요 지금. 예. 네. 뭔 멘탈 이상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네. 아무 소리나 하는 너스레 떠는 거야 그냥. 아 너스레라도 떨어야지 그러면 뭘 할까요 제가? 제가 여기서 뭘 할까요? 포지션이 지금 없는데 이거라도 할게요. 공연이라도 잘하세요. 공연이나. 예. 아니 왜 나한테만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그 토크온에서 간만에 듣기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실력을 마주했는데. 아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노래는 어떻게. 괜찮았는데 성격이 병신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환장하겠다. 그냥 딱 그 사람 노래만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 이 새끼 말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이 새끼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쿤타님 무대에 올랐을 때 진짜 몰입 좆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쿤타님이 입을 열고 말을 하면은 막 듣기가 싫잖아요. 딱 그런 아, 스타일이에요. 딱 그런 그래서 스타일. 님 방송 많이 봤어요. 입 열면은 피곤한 스타일. 예 그런 스타일. 좀 과묵해질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제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아이, 저는 뭐 죽고 봤어요? 여자분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아니 애초에 그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과묵해도 좋아하는데 이제 못생겼으면 잊혀진다니까요? 어둠이 돼가지고. 음악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어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술 먹고 그러는데 갑자기 노래 불러요? 냅다? 봐봐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친 새끼.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일단 그 투어님은 말을 너무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네. 음악만 하세요. 예. 음악만 네. 하고 말도 음악적으로 하세요 그냥. 좀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예, 다민이처럼 한발 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음유를 섞으세요. 굉장히 좀 호감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 늦은 시간에 근데 다들 텐션들이 좋으시네.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작업실에서 사세요? 아니요, 저 방 하나를 저렇게 해놨어요. 개조했어요? 네. 하... 그래도 뭐 앨범도 내고 공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행복,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래요. 네, 네. 그렇죠. 행복하십니까? 저요? 네. 네. 지랄하고 있네. 여자친구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야, 씨발아. 멍청한 새끼.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아, 근데 아, 그렇게 얘기할 거면 물어보지 마세요. 씨발 짜증나니까. 방장님. 네네. 방장님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휴학 중입니다. 아, 대학생 휴학.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약간 쉬면서 뭔가 비전이 있는 건가요? 아, 네네. 그 제가 그 대학원 가는 거 준비 좀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어, 님 대학원 갈라 했어요? 네네. 아, 님 똑똑하구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방장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 이상형 그 딘. 딘? 딘이요? 와, 엘바 아니야? 딘. 네, 딘이면은 될 것 같아요. 딘이라. 딘 같은 남자면 완전 그냥 힙하고 뭔가 좀 진짜 트렌디하고 옷도 네네네. 존나 잘 입고 얼굴도 개잘생겼고. 빈첸은 어때요? 빈첸도 옷 잘 입는데. 빈첸은 어때요? 빈첸 너무 우울한가요? 아니 멋있죠. 아니 너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닥치세요. 예. 네. 아니 저 나랑 피하려고. 빈첸 아니 빈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빈첸도 괜찮아요. 진짜. 방장님이 굉장히 방장 혹시 피어싱 있나요, 얼굴에? 아니, 없어요. 피어싱은 없으시고.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그 24살. 24살. 야, 한참 좀 그 트렌디에 민감한 그런 적인데. 네. 딘 같은 남자라. 딘은 존잘 아님? 개순잘이죠. 어, 쌉존잘인데. 섹시하잖아요, 딘은 뭔가 약간. 눈빛이 좀 그렇죠.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네네. 약간 속눈썹 긴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어, 길어요? 속눈썹? 딘 길잖아요. 아, 생긴 게 아니고 스타일. 투라님. 네. 딘 얘기를 할 때 누가 눈썹 얘기를 합니까? 아, 저는 사람 볼 때 눈을 많이 봐요. 아니 뭐 딘이 무슨 기준... 아니 무슨 딘이 뭐 신현준 아저씨도 아니고 뭔 아니 나의 미의 기준은 왜 씨발 네가 이렇게 이래 버리라요. 알았어, 이 쌍봉낙 타대가리 새끼야. 아갈빡 싸무세요. 예, 병신 새끼.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트라님 죄송한데 아니 속눈썹 얘기했어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장님. 네네. 좀 직접적으로 물어볼게. 투런님 어때요? 투런님이요? 네. 투런님 뭐 어떤 게요? 아니, 아예 이 질문에서 끝났다. 이거에서 끝나버렸다. 굉장히 어떤냐뇨라는 거 자체가 기겁을 하네요. 아, 씨발. 좋겠다. 아, 잠깐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 굉장히 저랑 투런님이랑 누가 더 나아요? 아니, 꾸역꾸역 이렇게 피해가고 있었는데 씨발로만 왜 자꾸 외모 얘기하시냐고. JHG님. 네. 그 좀 가래나 뱉고 얘기하세요. 병신같이 황가래 들들 끌면서 모질같이 굴지 마시고. 진짜 미치광이들 많네. 맞아요. 근데 사실 노래 잘하는 거는 사실 부가적인 걸로 가야 되고 노래를 잘한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저 남자는 얼굴이죠. 아, 또 슬금슬금 기어오는 게 씨발 짜증난다. 아, 니보단 내가 더 말 잘해 주잖아.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쉽다. 근데 진짜 방장님이 진짜 투러님한테 좀 관심 있고 그랬으면은 투러님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네, 뭐가 어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 저 괜찮죠? 투러님이요? 좋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지금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짜 그렇죠. 사실은 무슨 얘기하는지 딱 그 기류가 보이는데. 아니 저분의 마음 뭐가요라고 했다라는 거는 말 돌린 거예요. 이 새끼, 이 새끼 네. 초치네. 까비. 아 까비 아깝다. 예. 네. 왜 그랬냐? 투러님이 얼굴을 못 봤죠, 광장님이. 저 봤죠. 아 얼굴 때문이네. 네. 어, 아니요. 근데 저분 아니 너 대답 늦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외모 네. 맞아요 아니에요? 외모 때문이죠. 딱 봐도 님 말고요. 님 아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두 분의 매개체예요. 저는 두 분의 매개체고 두 분의 매개체로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네. 면상을 봤어요. 봤는데 이제 여자들은 어우 못생겨서 싫어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안 해요. 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 싸구려 같은 그 뭔가 좀 그 싸구려 동정이에요. 뭐냐면은 투러님 면상빨이가 젖가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노래는 좋아. 노래할 때는 좋아. 근데 너는 그냥 생체 그런 주크박스 같은 새끼야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씨발 네. 자꾸 족같게 하지 마. 근데 또 다른 방에서 다른 여성분들을 또 어필하면은 또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새벽에 아니, 새벽 일단, 감성에 젖어가지고 노래방 돌아다니는 여성분들 많거든요. 일단 방장님. 네네. 아, 저 아니 근데 투라님 그렇게... 되게 훈훈하신데? 아니 그건 싸구려 동정이 방장님. 아니 저는 이제 아니 방장님 그건 싸구려 동정이고 투라님이랑 사귈 생각이 그럼 있어요? 그 남자친구로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봐봐 지금 저렇게 빠개잖아요. 아 씨발. 투라님은 이미 컸어요. 아니 안 돼. 아 이미 딘 입 밖으로 나왔을 때부터 방장은 딘을 원하지. 지금 투러님 같은 그런 예 좀 뭔가 좀 점천수 같은 얼굴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아, 점천수라니 씨발. 야 이 씹새끼야. 잘생겼어. 오늘 점천수는 아니지.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석으로 할게요. 예. 야 이 개새끼 이재석 아니에요. 아 김윤태는 시켜주세요. 그래도. 아니면은 혹시 스티지라고 할게요. 약간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라나? 졸라 궁금하네. 방장님. 네네. 셋 중에 골라보세요. 점천수, 김재석인가 이재석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 타짜 3에 나온 지금 물령감. 예, 그 우현님 배우 우현님 세 가지 이제 그 스타일로 본다면 배우 우현이 누구예요? 그 물령감님이요. 아. 야, 이 개새끼야. 아니, 예. 그 탈모 걸린 건 님이잖아요, 씨발. 아니, 저는 이제 그 외모 스타일이 어떠냐라는 거죠. 아니, 자꾸 씨발 지 얼굴 같다고 막말하시네. 아닌가? 그러면은. 아니, 아무튼 네. 뭐 방장님. 네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관심이요? 예. 관심. 봐봐, 아 아니, 저게 아니, 존나 이게... 싸구려 동정이야. 저 여자들이 하는 가장 그 FM적인 그런 그 거절 방법이에요. 아 근데 씨발 나 이런 동정하면서 웃는 게 이게 안 돼. 왜냐면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투러님이 방장님 꼬시려면은 일단 연락처 따고 카카오톡으로 매일 아침에 연락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에 어떤 그런 그 루틴에 있어서 방장한테 살가운 살톡도 자주 보내면서 아주 그 공을 들여야 방장님이 아, 너무 올까 말까 이런 싸구려 동정이라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아쉽다. 두 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약간 좀 그 드라마 좋아하는 아줌마 마냥 뭐 이게 좀 사람들 좀 이어주고 싶어요. 벌써 네.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계신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좀 처지고 그런 거 보니까 아쉽네. 그런 거 상당히 아쉽다. 안 돼. 이게 그 탈모약 드시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재미없어. 비용 씨. 그럼 주머니인데 닥쳐 주실래요? 아니, 님도 재미없어요. 비용 씨 새끼야. 누구랑 재밌어, 비용 씨나. 예. 안 돼. 일단 저는 님보다는 잘 생겼을 것 같아요. JHG님. 얼굴 깔래요? 오 JHG님 그러면은 저기 투러님이랑 외모 배틀 하실? 아 투러님 못 간다고 하면
JHG님부터 한번 보죠. 저는 그냥 찌그러져 있으세요. 아 근데 할게요. 저는 근데 이 방의 어떤 아닌데. 그 대화의 기여도로 봤을 때는 JHG님은 거의 그냥 제3자에 가까워요. 근데 JHG님이 여기서 뭔가 나름대로 이 방에서 입지를 높이려면 JHG님부터 사진을 공개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공개하실 아, 건가요? 그럼 할게요. 그럼 저 할게요. 공개하실 건가요? 대답. 일단 이제 트롯부터 그럼 먼저 까시죠. 저런 병신 새끼, 한남자 새끼 꺼져. 개버러지 새끼야. 미친 매주 덩어리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씨발 새끼. 미친 파충류 같은 새끼야. 저 남들 거다. 에이 병신 새끼. 미친 새끼. 넌 나한테 안 돼, 병신 새끼. 연탄 대가리 새끼. 존나 못생긴 존나 병신 새끼야. 공병 물령감 새끼야. 공병 대가리 새끼. 완전 그냥 빈 박스 대가리네. JHG 쓰레기 새끼. 쳐 나가 그냥 씨발 능력도 없는 새끼. 지가 깔 것도 아니면서 무능한 새끼가 계속 트론 갔다가 집요하게 손들어준다고 있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면서 아주 곰팡이 같은 새끼네. 아니 능력도 없는 병신 새끼야. 뭐야? 이 능력이 뭔데 병신아? 그냥 백수잖아. 노래 잘하잖아 JHG야. 아 내리지 마요 방장님. 노래도 잘하고 아니야 싸우지는 마시고 방장님은 지금 네. 중재 잘하시는 거긴 해요 사실. 두 분이서 욕짓거리면 싸우는 거. 아니 근데 확실한 건 가수가 아니니까 백수는 맞잖아요 씨발아. JHG야 넌 아무런 네. 능력도 없는 병신이잖아. 네가 뭘 보여줄 수 있어? 너 지금 얼굴 까달라 그러니까 쫄려가지고 투런부터 까면 저 깎게요. 나가 뒤져. 나 저는 엄대한 실력을 보여드리잖아요. 이 코너 쓰레기 수거함 대가리 새끼야. 어? 아니 별의별게 다 나오네 씨. 빈밥. 대가리 낙뢰 처맞은 새끼야. 어? 완전 진짜 하남자 중에 하남자네. 아 근데 능력이 없긴 하잖아요. 판을 깔아주면은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너 얼굴 깎게요. 쥐가 딱 그 어필을 하면 되잖아. 아니 님 깠으면 저도 깠어요. 아주 음흉한 새끼네. 그니까 이 병신 음침한 쓰레기 새끼. 개슴츠레한 새끼. 바퀴벌레 같은 새끼. 에휴 독일 바퀴 새끼. 아주 열등한 새끼네. 아 근데 죄송해요 JH님. 뭐 괜찮아요. 님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래도.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족같이 말을 못하세요. 그만 시비 걸어 이 대가리 드럼스틱으로 쳐맞기 전에 이 개새끼야. 어? 제가 이겼고요. 저 나름대로 이 방에서 알파메일이네요. 완전 녹용 대가리네. 에휴 진짜 새끼. 능력도 없는 놈들이 저는 이렇게 들이대는 게 너무 역겨운 것 같아요. 익명 이용해가지고 이제 올리죠. 예. 네. 뭐 어차피 근데 저런 사람이 있어야지 제 노래 들어주는 사람도 한 명이라도 더 생기죠. 과일 박쥐 새끼. 일단 뭐 화해하고 좋게 끝냅시다. 아 족가시고요. 아 님 얼굴 까시면 저 화해할게요. 그냥 저 따라온 찐따 새끼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도 자신 있다니까 좀 재밌잖아요. 좀 배틀할게요. 님 까면 진짜. 에이 당나귀 몸년. 아니 뭐 인스타 하실 거 아니에요 JHG님. 솔직히 결투 신청을 했는데. 그럼 다 틀려 씨발. 아, 죄송해요. 갈구니까 갑자기 찐으로 저질하는 거 좀 웃겼다. 예. 아니 근데 인스타는 하실 거 아니에요. 하죠. 아니요. 아 왜 구라까요? 요즘 시대에 인스타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꼬트는 인스타 안 하는데요? 나는 인스타를 안 해도 팬카페가 있잖아. 네이버 11만 명이 하잖아요. 팬카페가 있잖아. 아 님이 코트예요? 그 저는 제가 일부러 인스타를 안 하고 있어요. 인스타를 하면은 내가 좀 대바라질까봐 사람이 인기에 취해가지고 DM으로 여자들이 오빠 좋아해, 오빠 사랑해, 오빠 한번 만나요, 오빠 술 한잔해요, 오빠 언제 쉬어요? 지겨워요 여자들의 그런 그 DM이. 망상은 좀 꿈속에서 하시고. 망상이 아니라 진짜 찐이야 이 병신 새끼야. 아 이제 위험한 거를 좀 금하고 있다. 아니지 그게 뭐가 위험합니까. 젊은 남녀끼리 만나가지고 술 먹고 뭐. 아 이제 젊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아 그건 뭐 나쁘진 게 아닌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내 스스로가 대바라질까봐 내가 지금 SNS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저 SNS 해가지고 사진 올리고 뭐하고 해봐요. 여자들이 가만 놔둬요? 아, 님 얘기 안 궁금한고요. 일단 JHG님. 네네. 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배틀. 뭐 기론에서로 다 까요. 아, 제가 패를 인정하겠습니다. 패를 인정한다고요? 네네. 그럼 쳐 나가시면 안 돼요?
꼴도 못. 근데 유튜브는 노잼인데 그냥 닥치고 코트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안 될까요? 아 그러니까 님 나가면 들을게요. 근데 투런님 예. 그냥 이미 패배하고 이미 쓰러진 찐따 새끼 자꾸 대가리를 어떻게든지 뒤통수 때리면서 어떻게든지. 아 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이 방에서 이제. 그건 맞아요. 왜냐면 방장한테도 지금 선택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 저분한테라도 방장님 붙어야지. 얼굴이 네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전 사람의 아니요, 분위기라는 게 딘 딘 네.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저 사람이 약간 블랙넛의 얼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니 좀... 블랙넛 아니에요. 블랙넛 아니에요. 아 블랙넛까지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아... 훈훈하세요 저분. 말만 저렇게 하는. 아 근데 뭔가 저렇게 아무런 아니, 감정 없이 말은 왜요? 아무런 그냥 설레이는 감정 없이 저렇게 아니, 아니, 아 저분 아니. 괜찮은 분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말만 이제 못생겼다고 하는 거지 훈훈하시다. 딘님은 어떠세요, 방장님? 아이 딘이랑 저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예, 글쎄요 방장님이 그래도 이 방에서 남자로서의 매력을 이제 좀 줄 세운다면 그래도 투런님이 첫 번째지 않겠어요? 이 방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요? 아 그래도 방장님이 투런님의 매력을 봤으니까 저는 이 방에서 뭐 입 밖에 더 털었나요? 노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근데 취향이라는 게 말만 딘이라 해놓고 똥띵남 좋아할 수도 있죠. 네. 예. 제가 싫어요. 제가 토크온한 년들은 아주 거릅니다. 예. 맞아요. 사실 제가 더 우위에 있다고 봐야죠. 예. 님이 우위까지는 좀 글쎄 뭐 저분의 얼굴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토크온한 예. 여자는 사람 새끼로 안 봐요. 아 그래요? 예, 사람 새끼로 안 봅니다. 예. 아 저도 그러면 같은 부류네요. 어찌 보면 아니 님은 남자니까 상관없죠. 아 나 여자만. 여자는. 거르죠. 아이 정상인이고 괜찮은 여성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천지에 있는데 지금 저 솔직히 토크온하는... 저도 그 같은 부분이긴 합니다. 예, 아이 뭐 그건 아니고 투런님도 토크온한 남자잖아요. 아니 그 동감한다고요 공감. 아이 뭘 공감해요. 투런님 방장님 눈에는 바퀴벌레 새끼인데. 아니 자꾸 말 그딴 식으로 하시면 저 진짜 화나요. 이제 슬슬 한계거든요. 알겠습니다. 너스레 떨 수 있는 것도. 그 오늘 하는 그 공연은 표값이 얼마예요? 표값이요? 네. 표값이 그 이게 펍에서 하는 거라서 만 원이에요. 맥주 500cc예요? 아니요, 그 만 원을 하고 여기서 술은 따로 타야죠. 아 술은 약간... 님이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아니요, 그 제공. 그러면은 만 원 내고 거기 펍 가가지고 맥주 500 무한으로 먹어도 돼요? 아니요, 그 무한 리필 집이 아니고 비용신 아... 대자. 아 욕심만 처먹어 가지고 메가값도 안 나오겠다. 만 원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러면 저 그 거기서 이제 사 먹는 것도 따로 해요? 네. 아 근데 제 공연이 아니에요 일단. 아 그래요? 옆에 쩌리로 네.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그러니까 공연 그 파티 같은 데를 진행을 해요 거의 술집 아, 사장이. 조명만 주신다고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네, 조명 네. 스텝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네 사실 조명 스텝이고요. 네 조명하면서 이제 그 위에서 조명 비추면서 랩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천장에서 이상한 모자 쓰고 막. 아 장난이고 아무튼 뭐 공연 잘 하십시오. 네 잘 하시고. 아 근데 저 진짜 인스타 팔로우 한 명이라도 늘리고 싶어요. 아 꺼져 뭘 홍보하려 그래. 네. 인스타만 홍보하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인스타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자